Girl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케미입니다. 나 이제 인트로 더 못해. 가격대별 기본 코트 편과 제스처까지 팀원들픽 코트, 그리고 오늘 이어서 키미픽 코트 대량 리뷰 편이에요. 제가 눈여겨보던 코트들을 장바구니에 다 담아놨다가 내가 오늘만을 기다렸다고. 아, 이거 키미픽이었는데 말이지. 이미 예쁜 코트들이 많이 리뷰됐지만 아직 한 발 남았다. 좀 기본맛 코트에서 조금 더 유니크한 코트까지 제가 정말 궁금하고 리뷰하고 싶었던 제품들 추려봤으니까요. 키미픽 코트 보러 가실까요? 스토커즈. 첫 번째는 마마가리의 핸드메이드 오버핏 코트입니다. 스토커즈 채널에서 매년 리뷰되는 코트 브랜드 마마가리는 만듦새랑 원단감이 좀... 죄송해, 차요. 캐시미어 울 혼방으로 적당히 털감 느껴지면서 모장이 잘 정돈되어 있고 부드러우면서 촉촉한 터치감이 정말 좋았어요. 막 미끄러져. 캐시미어 황홀해. 핸드메이드 코트라 다른 코트들에 비해 좀 얇은 편이지만 가볍기도 하고 우아하고 찰랑거리는 그 맛의 핸드메이드 코트 입는 거거든. 안감으로 밴버그 활용해주셨는데 큐프라 섬유로 통기성도 좋고 터치감이 마치 like silk. 게다가 요게 정전기 방지 효과까지 있어서 요런 게 나만 아는 돈 쓴 맛? 세미 루즈하면서 단정하게 톡 떨어지는 실루엣에 가볍게 감기는 느낌도 있고 기장감도 적당히 길어서 펄럭이는 맛이 있어요. 단정한 스타일의 3버튼 싱글 코트로 여며 쓸 때도 핏감, 형태 무너지지 않고 사이드 포켓도 옆선을 따라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졌습니다. 전체적으로 만듦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코트. 가벼우면서 세련되고 좀 우아한 느낌의 코트를 찾고 계신다. 핸드메이드 코트 좀 영입할 때가 한 번쯤 됐다 하신다면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이런 코트가 필요할 자리가 생기더라고. 블랙 단일 컬러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런 거 하나 갖고 계시기엔 블랙이 먼저죠. 셔츠 타이룩 좀 진중하면서 스마트한 느낌으로 활용하면 또 너무 예쁘지. 어느 정도 여유롭기 때문에 결혼식이나 중요한 자리 나갈 때에도 셋업 위에 툭 걸쳐주면 이거 느낌 있더라. 최근 결혼식 경험담.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다음은 노드 아카이브 더플 싱글 코트입니다. 울 캐시미어 나일론 혼방으로 매트함이 조금 느껴지되 캐시미어 덕분에 부드럽고 촉촉한 터치감이에요. 블랙 컬러는 모장이 짧게 잘 정돈되어 있어서 깔끔했고 그레이즈 컬러는 울 함유량도 좀 더 높고 헤어리한 느낌, 시각적으로 포근 따뜻해 보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. 적당한 두께감으로 탄탄함이 느껴지는데 각을 잡아주면서 펄럭이는 원단감. 루즈하게 떨어지면서 긴 기장감으로 전체적인 실루엣이 너무 와이드하지 않아서 단정하게 맥시한 맛 즐기실 수 있고 뒤에 벤츠 처리로 활동성까지 챙겨줬습니다. 깔끔한 싱글 코트인데 버튼 대신 톡을 두 개가 들어가줘서 포인트가 되면서도 요게 마치 약간 댕댕스러운 남친미? 귀여운 맛이 좀 있더라. 또 톡을 여밈이 살짝 안쪽에 있어서 여맸을 때는 더블 느낌으로 조금 더 실루엣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. 양쪽으로 플랫 포켓, 안쪽으로 이너 포켓 하나 있어서 수납력도 적당했고 요 코트가 주는 그 댕댕미스러운 남친 그런스러운 그런 느낌이 참 좋았는데 요거 연말에 데이트 룩으로 입기 딱 좋겠더라. 총 세 가지 컬러웨이로 제픽은 무난하게 입기 좋은 블랙과 그레이톤이 살짝 섞인 베이지 컬러, 그레이지. 요 컬러도 좀 포근해 보이니 좋더라고. 블랙은 깔끔하니 요런 귀여운 톡을 안에 남친 룩 숨겼다! 요런 느낌으로 입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그레이지 컬러는 특유의 포근 귀여움 살려서 막 크림 컬러, 뭐 니트 요런 거 캐주얼한 미니멀 감성으로 코디하면 예쁠 것 같네요.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. 다음은 넘블랭크의 디테쳐블 후드 더플 코트입니다. 울 나일론 라이크라 혼방으로 적당히 짧은 모장감이 잘 정돈되어 있고 터치감은 매트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. 두께감은 적당히 있는 편으로 어느 정도 탄탄 묵직함이 느껴지지만 각이 잡히면서 펄럭이는 원단감입니다.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핏감에 적당히 긴 기장감으로 품을 좀 여유롭게 가져가줘서 벤트 없이도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고요. 깔끔한 무드의 더플 코트인데 더플 코트 특유의 그 뽀짝함이 신을 때도 있잖아. 그럴 때는 디테쳐블 후드를 떼서 깔끔하게도 입을 수 있더라고. 이게 추천 포인트였어. 양쪽으로 플랫 포켓, 이너 한쪽으로 포켓 있어서 수납력 좋았고 귀여운 맛의 더플 코트도 좋지만 요런 성숙미가 살짝 느껴지는 더플 코트는 뭔가 좀 코지한 감성 내기 좋아. 좀 더 부드러운 남친 느낌이랄까? 묵직하게 다운된 다크 네이비 컬러와 차콜 몇 방울 섞인 듯한 오묘한 카키색, 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둘 다 활용하시기 좋을 컬러입니다. 더플 코트가 귀엽게 코디하는 맛도 있지만 요렇게 클래식한 룩에 툭 걸쳐줘도 예쁘고 캐주얼 룩에도 예쁘게 코디할 수 있거든요. 더플 코트가 은근 코디 만능템, 클래식 아이템이거든.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.
마지막으로 다루의 디렉터스 울 후디드 코트입니다. 키미픽이니까 좀 더 유니크하고 남다른 제품 가져와도 되죠? 울 나일론 혼방으로 털감 적당히 느껴지면서 모장이 잘 정돈되어 있고 매트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이에요. 이전 제품과 거의 비슷한 두께감으로 묵직하면서 살짝 각을 잡아주면서 좀 더 유연하게 펄럭이는 원단감입니다. 루즈하면서 적당히 긴 기장감으로 밑에서 여유롭게 퍼지는 그 실루엣이 예뻤고 허리에 로그 디테일도 있어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해요. 뒤쪽 실루엣은 자연스럽게 접히면서 볼륨감이 생기는데 요 라인감이 너무 예쁜 거야. 여유로운 품으로 벤츠 없이도 활동성에 큰 무리 없었습니다. 밴딩 처리된 소매에 좀 볼륨감 있는 실루엣이 귀여웠는데 전체적으로 좀 유니크한 코트 실루엣을 즐기신다? 요거 괜찮지 않나요? 캐주얼한 감성의 후디드 코트로 후드 탈부착이 가능해서 떼거나 그냥 입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입을 수 있어요. 여밈은 지퍼와 스냅 버튼 두 가지로 지퍼를 다 올렸을 때 목에 공간이 좀 여유로워서 좋았고 요거 막 닿으면 나 화장 묻으면 어떡해. 빛바랜 금색 스냅 버튼도 빈티지한 무드 좀 한 방울 추가. 또 하이라이트는 마치 가방 같은 요 입체적인 포켓 디테일. 제가 또 유니크한 거 있으면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뿜뿜하잖아. 요런 거 입어주면 또 제가 좀 젊어 보이려나? 기본 코트는 충분히 있다. 나 유니크한 코트 영입할 거다 하시는 분들 다로 코트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블랙 바닐 컬러로 후드가 있을 때는 캐주얼한 느낌으로 귀엽게 코디해보면 좋을 것 같고 후드를 떼고 깔끔하게 입었을 때도 실루엣과 디테일이 알아서 다해줘서 너무 좋은 코디.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 가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. Stalkers. 자, 이렇게 해서 올겨울 제 마음에 들었던 코트들까지 리뷰해드렸는데요. 제 줏대 없고 자유분방한 취향이 많이 반영된 만큼 좀 독특하고 재밌었던 코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니, 요마제 사실 키미픽 코트 하는 거거든. 혹시라도 저랑 취향이 겹치셨던 분들 있다면 요 리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독특한 취향 이벤트 나가주, 입혀드려야주. 내가 여러분들을 내 취향으로 만들어보게 했어.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럼 저는 계속해서 제 취향 아이템 우르르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